진짜? 야, 이거 누가 찍었네. 죽인다 죽여. 어? 이걸 내가 찍었단 말이지. 이건 환상이야 환상. 어? 신났구만. 아 보라고. 이거 내가 아니고 누가 이렇게 찍겠어? 난 대단한 예술가라고. 예술가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고. 이게 그렇게 좋아할 사건이야? 그래. 언제 윤 기자가 나 잘난 척하는 꼴을 봐준 적이 없지. 김치국. 내가 그 남자의 모습을 처음 본 것은 3일 전이었다. 또 살인 사건이야? 아우 지겨. 출감한 지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살인을 해야 했던 그 남자의 사연. 그들의 애틋한 사연은 5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 아이 사장님, 아이 잠깐만요. 한번 들어 보시고. 아 이봐. 아 참, 아이 사장님, 예? 아 한번 말씀만 좀 들어 보시고. 절대 비싸게 받지 않습니다, 사장님. 예? 100만 원만 주세요. 예? 아 글쎄, 당신들은 불의 없다니까. 사장님, 이 사람들이 정말 귀찮게 내 진짜. 아 더 이상도 아니고, 절대 비싸게 받는 게 아니라고요. 딱 100만 원만 받습니다. 예? 딱 100만 원이요. 예? 딱 100만 원. 예. 이봐, 당신들은 비례 없어. 아이, 딱 100만 원. 뭐하는 새끼야? 이런 희부할 것들은 입만 벌렸단 반말이야, 이거. 이 자식이. 야! 잘했어. 이거 박 사장. 이봐, 100만 원이랬지? 이런 상황에선 따버린 거 잘 아시죠? 알았어, 200만 원 좋아주지. 저놈들은 해골파? 아, 안 되겠습니다, 사장님. 알았어, 300 줄게. 좀 몸들하는 거 아니야, 어때요, 저거? 드립니다. 저놈 또 뭐야 저거? 저 뭐냐 저거? 어? 아니, 저 자식들이 우리 형님을 정말
안 가? 안 가. 아유, 막 뛰어. 아유. 두고 보자 너. 아, 수고했다. 이봐 박 사장. 이런 씨발이야. 이봐 박 사장. 돈은 주기 아깝고, 응? 매는 맞기 싫고, 응? 에라. 여기서 원고하고 이 시장. 이것들은 예. 꼭 저서 인터넷 사회만 상황 판단한다니까. 이거 확실하지? 가자. 예? 아, 어서 들어와라. 상관했구나. 내가 누구요? 어? 원금하고 이자. 아, 애들. 어? 애들 곧 누겠지 뭐. 어이, 너 손 좀 바꿔봐. 아, 어이, 어서 들어와라. 아, 수고들 했다. 앉아. 여기 있어. 이 집도 이제 못 해먹겠어. 에이. 자, 김훈. 너 짜샤. 배팅은 더 있어, 짜샤. 응? 시끄러, 이 새끼야. 그렇게 세게 치면 어떡해, 임마. 아직도 얼얼하네. 너 한 번 맞아볼래? 친구가. 예. 너 약속 있니? 아니요, 아무것도. 아, 치국이야, 찬이 말고. 왜 안 오지? 아. 자, 선배! 네, 선배! 경원이 형, 뭐 큰 것 없을까? 그 왜 쌈박하면서 떼돈 빡빡 벌 수 있는 거 있잖아. 있을 것 같아. 야, 총찬아. 예. 내일 대박박 큰 형님이 보잔다. 아, 이거 대단한 권수 아니야, 이거? 어? 야, 뭐해? 들어, 야, 들어. 야, 시작. 야, 대범하게 한번 하는 거야. 왔어. 그래, 그래. 응? 아,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에이, 세상에 하자고. 아이씨. 아이, 잘한 일 아니야. 아, 잘한 일 아니야. 맞아. 예수다. 뭐 잘하는 거는 우리 나만이 아니야. 예, 맞아, 맞아. 그래. 언니, 어, 찬이 왔구나. 응, 언니. 언니, 치국이 오빠 아직 안 왔지? 글쎄, 늦네. 어디 간 거야? 넌 치국이밖에 모르니? 좀 비켜줄래? 알았어. 어, 야, 우리 이거. 치국이 오빠 뭐야? 사람 세워놓고 오지도 않고 말이야. 아이 아줌마 정말. 아이 아줌마가 눈을 어디다 뜨고 다니는 거야? 손님이다 손님. 아줌마 이게 뭐야? 술맛 떨어지게 이거 장사할 거야 말 거야? 어?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하다면 다야. 아 정말. 아 술맛 떨어지네. 이봐 실수로 그랬잖아. 그렇다고 사람을 치려고 해? 어, 이게 째려보네. 아 그럼 어쩔 건데? 어? 이런 씨. 아이고. 아이 미친년. 아이. 야야야야 어디 가? 이리 와 이리 와. 야 너도 이리 와 이리 와. 계산들 하고 가. 얼마인데요? 맛은 네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면 됐죠. 야야 가자. 아 그래 그래. 아, 멋진데. 이거 원식 빵. 자식들. 남자라고. 치국이 오빠. 야, 오빠 왜 이렇게 늦었어? 나,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괜찮아? 찬이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놈들이 언니한테 행패를 부리잖아. 그래서. 응? 가, 야. 아, 그래, 그래, 가자. 우와, 장사 잘했어. 왜 이렇게 늦었어? 아, 술 냄새. 오늘 공장에서 회식이 있었거든. 술 많이 먹었어? 누나, 우리 술 한 잔씩만 사주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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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돼. 이 새끼, 이제. 어서들 들어가. 어? 어서들 들어가. 아 왜? 피곤하잖아. 어서들 들어가. 자 가.
갑시다. 제가 오늘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네. 아, 가자, 가. 그러니까 네가 인마 짝 배팅이 안 되는 거야, 짜샤. 아이고, 진짜. 아이고, 참. 찬이 못 봤니? 어? 찬이? 찬이 저쪽에 있는데? 저쪽에. 그러니까 인마, 아이고, 빙신, 아이고, 진짜. 아이고, 그만해, 짜샤. 회장님. 제가 말씀드린 놈들입니다. 어, 그래. 어, 쓸만하구만. 회장님이 너희들 보자고 하는 것은 번개파 해룡이 놈이 너무 설치. 그놈들 밀어내고 구역관리 한번 해보라는 거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아, 그래 말이야. 우리가 실제 정말 좋았다. 아, 놀아, 놀자고. 제야. 뭐 하는 새끼들이야? 대박 영웅 보냈냐? 그렇다. 대령님, 오늘부터 이게 우리가 접수합니다. 야, 진짜 우리도 이제 건달로를 제대로 해보겠구나, 어? 정말요? 우리 이제 패션부터 쫙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야, 당근이지. 폼나게 쫙 바꾸는 거야. 오키 누나는 절대 모르게 해야 돼. 원장님 돌아가시고 고함마저 빼앗기고 포장마 참소를 키웠어. 그래, 총찬이 말이 맞다. 우리 뒷바라지 하느라 시집도 못한 오키 누나를 실망시켜선 안 되지. 아,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성공해가지고 가게라도 하나 차려줍시다. 에? 그래, 자 그래야지.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마음껏 마시자. 에. 위하여. 에. 그래, 위하여. 그래. 경만이 형, 나머지 갈게. 어디를? 아니 그냥 언제 간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5분이야. 주경님. 뭐야? 해룡 형님이 병원으로 오시랍니다. 날 왜? 애들은 몰라요. 내일 간다고 그래. 아, 안 된다.
빨리 가시죠. 근데 이 자식들이 말길 못 알아들어 이 새끼야. 빨리 가 이 새끼야. 빨리 가. 빨리 안 가 이 자식들아. 빨리 가. 가세요. 너희들 여기가 어디랑 멀쩡거려. 여기 앞에서 멀쩡거리지 말라 그랬지. 빨리 가. 한번 봐. 이 자식들. 너희들 따라와. 따라와 이 자식들아. 오시래요. 가세요.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안 가 이 자식들아. 정말. 빨리 가 이 자식들아. 우리 입장도 생각 좀 해주세요 형님. 말길 못 알아들어 이 자식들아. 좀 너무하시네 정말. 여기까지 말길 못 알아들어. 입장이 있잖아요. 니들도 아시다시피 해룡 형님 너무 설쳤어. 그건 대방파 큰 형님이 시킨 일이라 나도 어쩔 수 없다는 거 잘 알잖아. 우리가 뭘 아나요? 같이 가시죠. 이 자식들 끝까지 말길 못 알아들어 이 자식들아. 빨리 안 가 이 자식들아. 빨리 가. 빨리 안 가 이 자식들아. 거기 뭐야? 치국 오빠! 치국 오빠! 샤디야! 샤니야, 샤니야 정신 차려. 샤니야, 차를 친 새끼. 샤니야 일어나. 아 이게 참들. 샤니야, 죄송합니다. 정신 차려, 샤니야. 샤니야. 음주운전 하셨습니까? 샤니야. 음주운전은 내가 무슨 음주운전이야. 아 저 그러지 마시고 이쪽으로 잠깐 오세요. 샤니야 정신 차려. 아이 안 먹었다니까. 샤니야. 아 술 드신 것 같은데요. 샤니야. 야 술은 내가 먹었어. 내 차는 절대 술 안 먹었다고. 아, 나도 이거. 아, 이거 안 돼. 아이, 참. 여기십시오. 아, 나 안 먹었으니까, 집에 그래. 저 변호증 좀 주십시오. 없어. 저 변호증 없어요? 아, 없어. 누가? 왜 이러는 거야? 누가 있어? 이러지 마. 어디서 누나? 저 이러지 마, 진짜. 저 이러면 안 돼. 저 진정해, 진정. 아니, 이게 이봐. 이봐! 이봐! 정신 차려! 이봐! 찬이야! 이봐! 정신 차려! 이봐! 이봐! 찬이야! 정신 차려! 찬이야! 일어나! 찬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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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살인죄로 체포한다! 일어나! 찬이야!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형사를 선임할 수 있다! 찬이야! 찬이야! 야 말 좀 알아 임마 좀! 에이! 어? 이봐! 이봐! 일어나! 일어나! 찬이야! 찬이야! 빨리 오키룬한테 연락해. 찬이야! 뭐야? 이 사람 오빠 되는 사람이요. 찬이야! 빨리! 어떻게 된 거야 이 자식아? 말을 해봐. 일어나세요.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갑시다. 거기서! 거기서 한 마리 시켜! 잠깐만. 야, 왜 이래? 이러시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합니다. 이거 놓으세요. 어서! 놓으세요! 자, 갑시다. 이러지 말랬지.
우린 서로 사랑했어. 그래, 우린 고아로 자랐고 세상 더럽게 살아왔다. 하지만 내 동생 찬이만큼은 깨끗하게 살게 해달라고 애원했었다. 그런데 내 놈이! 넌 우리 사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 참, 네가 죽었어. 이제 내 놈은 내 사이 부끄러워. 너희들 정말 이럴 거야? 미친 새끼들, 죽어! 죽어! 꺼져! 뭐하는 짓들이야? 죽어! 창이가! 창이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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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넌 내 새끼야. 찬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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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말 좀 들어봐. 찬이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개리야, 어떻게 된 거야? 찬이야! 찬이야, 정신 차려, 개리야! 찬이야! 찬이야, 정신 차려! 죽어! 너희도 왜 이러니? 제발 그만두란 말이야! 너희들이 이러면 돌아가신 원장님을 무슨 낯으로 대하겠니? 니들만 믿고 살아온 날 봐서라도 제발 이러지들 마! 제발! 미안해 누나. 쫑철! 이리 와! 제발 그만해! 이리 와! 내 말 좀 들어봐! 그만 좀 해 좀! 흔들어! 움직이지 마! 죽어! 움직이지 마! 안 돼요! 쏘지 말아요! 이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애들입니다! 제발 쏘지 말아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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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내 손에 죽는. 드릴까요? 야, 그리고 말이야, 내가 너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말이야, 이 의리에 살고 우리에 죽는다. 형님,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어디 가, 자식아? 아니, 잠깐이면 됩니다.
치고 가. 지국이 맞구나. 훈아. 지국아. 훈아. 지국아. 씨가. 지국아. 미친 씨. 미친 새끼들. 에이, 어떻게 된 건지 얘기 좀 해봐. 너희들이 학교에 가고 나서 며칠 뒤 번개파 놈들이 쳐들어왔어. 날 그렇게 속여왔던 거야? 너희들만 믿고 살아온 나를? 콕소리가 나는 거 보니까 조상집은 분명하구만. 야, 나! 새끼들 저 지! 야! 싸! 야, 이 새끼야! 자! 어! 어! 이 새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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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만의 형은 죽었고 오키 누난 병원에 있어. 병원비라도 벌어보겠다가 저놈들 밑에서 개노릇하냐? 너희들을 기다렸어. 자네는? 자네는? 거기서 뭐해 새끼야? 이리 오란 말이야 새끼야! 네 형님 갑니다. 자네는 어떻게 했냐고? 자네는 화장했어. 이 새끼가 내 말이 말같지가 않아 임마. 죽어 참아. 대방 큰 형님 동생이야. 이 새끼가 죽으려고 환장했네. 너 또 뭐야 새끼야? 어? 새끼가 돼지려고 이게. 놈이 죽었어. 어서 뛰어. 어서 뛰어 이 새끼야. 빨리 뛰란 말이야. 빨리. 박 반장님 오셨어요. 김치국이 확실한데요. 수고가 많군. 억세게 재수 없는 친구구만. 5년 만에 출감해서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살인이라니. 그것도 조직 보스의 동생을 말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이 친구 우리가 잡지 못하면 죽은 목숨이야. 조직에서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아, 이거 또 살인 사건이야? 아, 지겨워. 어. 누가 죽었는데? 대체 누군데? 아니, 도대체 어디야? 어, 저기인가 본데. 알겠습니다, 반장님. 이봐, 오 형사. 현장 정리하고 서에서 보자고. 알겠습니다, 반장님. 네. 아, 안녕하십시오, 반장님. 아, 오 기자. 역시 빨라. 도대체 정보원이 누구야?
어서 오게. 요즘도 많이 바쁜가 보지. 죄송합니다.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어머, 우리 박 반장님은 날이 갈수록 얼굴이 좋아지시네. 장모님, 박 반장이라면요. 그냥 사위라고 불러주십시오. 뭐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닌데, 안 그래요, 여보? 저, 해리 씨 있습니까? 따분해. 뭐 좀 재밌는 거 없나? 해리 형? 반장님 오셨다. 하! 그래요? 알았어요. 나가보세요. 하! 네. 방에서 운동을 하나 보지. 웬일이세요? 바쁘신 분이? 싫어! 그놈은 내 유일한 피붙이야. 너 죽으려고 환장을 했지? 내 동생을 죽여? 에이, 그, 회장님, 우연한 사고였습니다. 감히 누가 회장님 동생을... 뭐라고? 사고라고?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당장 가서 잡아와! 예! 알겠습니다, 회장님! 여보, 또 해리가 거칠어졌어요. 한동안 조용하더니. 전 해리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왜 날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게. 또 제 얘기하고 계시나 보군요? 너 이리 좀 오너라. 너 박 반장을 그렇게 대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은 약혼한 사이야. 그래, 박 반장 멋있는 사람이야. 이봐요, 당신 눈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난 안 그래. 해리야! 당신이 아빠를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까지 그렇게 할 생각 말아요. 알겠어요?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박 반장과 약혼을 시킨 사람이 누구죠? 죽은 언니하고 동갑인 여자를 끌어다 놓고 엄마라고 부르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이번엔 좀 길 것 같은데 저 녀석이 돌아올 때까지 경호를 부탁하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아이고 여보. 대배 아싸. 아이고 여보. 좋은 애들. 아이 씨 탱그릴. 좋은 애들 구해놨는데 빨리 없어 그녀. 그럴 필요 없어. 그녀는 집을 나갔어 방금. 뭐시오? 날라버렸어요. 왔다 이 가십. 야 가자 빨리. 예. 야.
아저씨 진짜 강도 맞아요? 사실 점점 끼고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진작에 그럴 것이죠. 이봐요, 뭐 힘을 없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으면. 예? 정말 고마워요. 나 해리라고 해요. 나이는 23세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우리 어디 좋은 데로 가요. 내가 살게요. 이 새끼. 이런 비행신들. 그런 놈 한 놈을 처리 못해? 야, 까치! 예, 회장님. 서울에 있는 우리 아가들 다 풀어. 오늘 중으로 처리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저, 회장님. 뭐야?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해봐. 그놈에게 여동생을 잃은 놈이 있습니다. 오늘 출감하는데 정말 대단한 놈입니다. 수금, 우리 회장님도 자네처럼 동생을 잃었어. 그놈의 시체를 꼭 가져오게. 이러시지 않아도 그놈은 내 손에 죽게 돼 있어. 에헤, 놔둬. 그럼 아저씨가 살인자란 말이에요? 그래. 무섭지? 난 할 일이 있어. 먼저 가볼게. 고마웠어. 저기 잠깐만요. 사실은 저도 쫓기는 몸이라고요. 갈 곳이 없어요. 나도 데려가줘요. 모두 이렇게 되었을지 몰랐다. 지국이도 어제 출감했다. 지금 어디 있어? 이제 그만 좀 해. 너희 두 놈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어. 종찬아, 이젠 지국이도 용서해줘. 웃긴 소리 마. 난 5년 동안 그 놈 죽일 생각으로 살아왔어. 너 정말 못 말리는 놈이로구나. 그럼 왜 날 대방파에 데려갔지? 대방파 조직이 움직이면 지국인 죽어. 그래서 지구기가 서울을 빠져나갈 시간을 벌어준 것뿐이야. 네. 안녕하세요. 뭐요? 저기 선생님을 모시라고. 됐어요, 나가봐요. 안 돼요. 모시지 못하면 전 맞아 죽어요. 뭐야? 남자하고 호텔로 들어갔다고? 지금 당장 그놈에 대해 조사해.
돈 걱정 말고 바로 보고해. 남자랑 호텔로 들어갔다고요? 아, 어머, 박 반장을 두고 어떻게? 호텔로 들어간 거지 한 방으로 들어간 건 아니잖아. 네, 짜장면 두 그릇만 부탁드립니다. 왜 그렇게 쳐다봐요? 한 잔 더 드릴까요? 됐어. 25살이랬지? 네. 내 동생 찬이하고 동갑이구만. 계속 동생 얘기만 하는 걸 보니 찬이 씨란 동생분이 꽤나 미인인가 봐요. 그럼. 그런데 내 동생 찬이는 죽었어. 어머, 그래요? 미안해요. 아니야. 참, 이거 가지고 가. 난 필요 없게 됐어. 어머, 이게 더 얼마야? 안 돼요. 전 이런 돈 못 받아요. 예? 아, 왔냐? 내놔봐. 얼마 받았냐고. 빨리 내놔, 이 쌍년아. 어서! 이 쌍년이. 10,000원? 야, 너 오늘 호구 하나 물어버렸다. 자, 가자. 어여. 어디요? 한 번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시볼 놈이 너를 죽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형님, 한 번만 목숨만 좀 살려주셔요. 네, 성님. 아이고, 아, 아이고. 그 돈 가지고 사라져. 그리고 다시 미연이 주위에 얼씬거리면 그땐 내 손에 누구야. 아이고, 아이고, 그래. 짜장면, 짜장면요! 들어오세요. 예. 어디서 놓을까요? 저쪽에요. 예. 캐리야. 캐리야. 너 캐리 맞지? 누구요? 너 캐리 맞구나. 죽어! 캐리야, 나야 맞지, 우기. 죽어! 캐리야! 이 자식아! 죽어! 뭐야? 살인용이자? 당장 해리를 데려와! 당장! 어머, 살인용이자라고요? 세상에...
박반장 부탁합니다. 잠시만요. 반장님. 박반장님. 알겠습니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예, 박반장입니다. 아, 예, 장인어른. 이번 사건 참 힘들 것 같아. 그치? 해리가 가출을요? 누나, 그동안 잘 있었어? 어디 갔었어? 내가 얼마나 보고 싶어 했었는데. 다음부터 어디 갈 때는 누나한테 꼭 얘기하고 가야 돼. 알았지? 알았어, 누나. 치고 가! 누나! 어서 와. 야! 야, 누나 앞에선 이러지 마라, 응? 어? 누나, 잘 줬어? 그럼. 누나, 누나 괜찮은 거야? 그럼, 괜찮고 말고. 다들 모였구나. 어서 들어가자. 원장님이 기다리셔. 근데 찬이는 어디 갔지? 아, 준비할 게 많은데. 빨리 찬이 좀 찾아봐봐. 원장님이 기다리신단 말이야. 아이 새끼야, 노래 여기 뭐야? 안 그래요, 형님? 누나 마셔, 인마. 야, 술! 자리 비켜. 아, 어딜 가십니까요? 화장실 간다, 왜? 가서 술이나 마셔. 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리 비켜. 안 돼요. 그 두 놈들이 날 속였다 이거지? 이 창대방이를 갖고 놀아? 아그들 끌고 와서 당장 데려와. 당장! 아, 예, 회장님. 뭐야 이거? 뭐야 새끼야? 이 새끼는 또 뭐야? 이 새끼는 내 손을 죽여.
지금? 뭐야? 야, 저기서, 어디야? 저기서 해야 되는 거지? 당했어. 어디야? 야, 빨리 오세요. 저 뭐야? 그러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나? 그놈은 5년 만에 출감해서 바로 살인을 저지른 무서운 놈입니다. 아, 그 철없는 것이 그런 것도 모르고 아마 그 남자랑 한방에서 지낼 텐데. 그럼 여보. 전화 좀. 나야. 뭐? 알았어. 그놈이 또 살인을 했습니다. 반장님, 목격자에 의하면 김치국지 씨 확실합니다. 누가 그걸 몰라? 그놈 사진 배포해서 전국에 수배하라고 했잖아. 이미 했습니다. 반장님, 그놈 살해 수법이 아주 특이한데요? 살해 수법이 대수야? 특별수사반 설치하고 그놈을 꼭 잡아. 이게 무슨 짓이에요? 사나, 하나만 시간 좀. 어떻게 해봐요? 아, 그래. 어디다 넌 부수는 게 그렇게 성기면 그 마음대로 한 번만 시키더라. 시간을 줘. 홍천에 가서 잔일 본 뒤 자수하겠어. 누구 마음대로 자수를 해? 잔이가 보는 앞에서 내 놈을 꼭 죽여줄 테다. 지국 씨, 지국 씨, 지국 씨. 그분은 정말 찬희 씨를 사랑했나 봐요. 사랑? 난 단지 찬희의 행복을 바랬어. 당신은 사랑을 몰라요. 당신에게 난 뭐죠? 저도 홍천으로 데려가줘요. 이게 당신하고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혈압이야. 이런 빙신 새끼들. 야, 전국에 실력 있는 놈들로 골라놔. 아이고. 알겠습니다, 회장. 예, 전부 다 회장님. 뭐야, 김천으로 떠난다고? 무조건 따라가서 데려오란 말이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자. 어디 가라는 거야? 우리 번개파의 명예와 해룡 형님의 복수를 위해서 우리는 홍천으로 떠난다. 사랑하는 나오들아, 가자 홍천으로. 가자 홍천으로. 그 두 사람 뭐했슈? 아, 이제 우린 다 알아요. 예? 안다고요. 뭐랬지? 몰라. 저기 갔겠지. 조용히 안 해? 아, 예, 예. 예. 참. 누님, 이놈들 꽤 쓸만한 놈들입니다. 아이고. 믿을만 해? 아, 그럼요. 해리라고 하는 애 처리하고 삼통그룹의 유일한 상속료로 만들어드릴 테니 일 끝나고 나 잊지나 마슈. 여부가 있나? 동생만 믿지. 그럼 누님 가요. 자, 가자. 어디로 가요? 홍천으로 간다. 반장님, 김치위가 홍천으로 떠났답니다. 홍천? 출동하려고. 어? 이게 다 뭐야? 도시락이야. 홍천이 보통 거리야. 나 배고프면 운전도 못한다고. 못 살아. 안녕하신 게라이. 광주에서 상경한 대급박이요. 안녕하십니까. 부산에서 온 용가리 통빼락합니다. 그냥 마 이 통빼락고 불러주이스. 예. 어미. 지금 홍천으로 가고 있다. 즉시 출발해. 예. 가자. 말 좀 알아 좀. 607호지? 아, 저기, 가자. 606호야, 보고해. 확실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새끼가? 예, 끝났고 확실하게 한번 드리자고요. 예. 이런 시끄러. 예. 예, 끊습니다. 에라, 시험기다라. 가자. 예, 예. 예. 어우, 이 새끼. 빨리빨리 좀 합시다. 아이고, 참. 자리를 지킵시다. 아, 왜 이렇게 늦어? 몇 호야? 아, 704호. 가자고.
정말 질투나서 못 봐주겠네. 이봐 치국이 형, 당신 마음속에 찬이가 가득 차 있는 건 나도 알아. 난 보이지도 않아? 나도 여자라고. 지금 진짜. 어? 아, 요거 봐라 요거. 요것들 요거. 아, 요거. 아, 요거. 당신은 참 어두워요. 우리 엄마처럼 말이에요. 우리 엄마도 그랬거든요. 용서해보세요. 찬이도 그렇게 바라고 있을 거예요. 드디어 복수의 때가 왔다. 아시아! 염려 마십시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아니 왜 못 데려오냐고? 경호원을 더 보내? 아닙니다. 저희들 힘으로 꼭 모셔가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꼭 데리고 와. 네. 그래. 죽여버리라고.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새끼. 예, 누님. 확실히 옳다 몰랍니다. 아, 걱정 말고 푹 자셔. 예. 오 기자, 그만 먹고 좀 빨리 와. 충천이 너무 막무가내라니까. 도대체 어떻게 방법이 없어. 이렇게 좋은 곳에서 우리 좋은 얘기만 해요. 치국 씨, 우리 나가요. 싫어. 밖에 나오니까 좋지. 좀 웃어봐. 바로 저놈이야. 아가씨를 노리는 놈들일 거야. 자. 놈이 오고 있다. 내심에 친다. 네. 야, 새끼야. 이것도 제대로 못 맞지, 자식아. 아, 자식 까불고. 바로 제대로. 잡아!
너희 날 아냐? 글씨 어디서 본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냥 가자고! 아가씨를 노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 그러게 말이야. 아, 씨발 죽을 뻔했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몰라, 새끼야. 너무 순식간이라서 다시 가. 대단한 연막전술이야. 하지만 우리에게 실패는 없다! 아따, 적외수가 엄청 많아버려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찌 된 겁니까? 그놈들이 지금 밖으로 나갔어. 지금이 기회야. 가서 해치우자! 저, 치국이 오빠. 나 차에 잠깐 갔다 올 테니까 가 있어요. 저, 잠깐 실례 좀 해도 될까요? 아니 뭐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나가다가.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누구시죠? 고려일보 윤 기자입니다. 내일 자주 하신다는 거 사실인가요? 그러고 싶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군요. 쉐! 니들이 가만 있거라. 어, 아이씨. 왜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당신들은 또 뭐요? 우린 당신 옆에 있는 여자를. 즐거운 시간 내십시오. 가자.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그랬군요. 힘내세요. 진실은 항상 이기는 법이니까요. 벌써부터 바람이야? 알죠. 오해하지 마세요. 됐어요. 치국 씨. 우리 드라이브나 해요. 김치국! 널 체포한다! 어서 내려! 면목비투를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 박 반장님! 해리, 당신 이런 여자는 도대체? 됐어요. 저 원래 이런 여자예요. 김치국, 이리와! 어서! 안 돼요! 이 사람 내일 자수할 거예요. 해리, 당신은 내 약혼이에요. 차! 저 사람들이에요. 지금 씨! 좀 도와주세요! 야, 어때? 심각해. 하여튼 이 자식은, 아유. 도대체 얼마나 잘 치길래 가는 놈들마다 다 찌그러지는 거야. 예, 염려 마십시오. 이번엔 확실합니다. 예? 확실하긴 뭐가 확실해? 내가 확실하다면 확실한 거야. 아쩐!
야, 엄마. 오, 네 하마다. 와, 따끄. 응, 따끄, 따끄. 이 자식들 어디서 왔냐? 어느 짱깨집에서 왔어? 키도 지점 많았구만. 드디어 최후의 결전의 날이다. 놈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각오돼 있겠지? 가자. 공격한다. 뭐야? 뭐야 당신들? 당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온 사람들이지. 아니 자식들이. 야, 새끼들 사람 알아보는. 꼼장마. 뭐야? 손 들어. 움직이지 마. 너희들 번개판 놈들이지. 오영사, 이 녀석들 연행해. 네, 알겠습니다. 깨르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의 복수를 못하니! 잠깐만요. 지금 들어가면 바빠지기 위험해요. 네, 부탁합니다. 내일 아직까지만 기다릴 수 없나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당신한테는 약혼자가 있었어. 그런데 왜 나한테? 안 되겠어요. 약이라도 사와야지. 아가씨! 당신들은? 아, 곧 뒤질 년이 알아서 못하게! 가세! 아! 나요! 왜 이러는 거야! 어? 뭐? 나요! 무슨 엄마! 나! 아가, 비켜라, 에? 다친다, 에? 비키란 말 안 들리냐? 야씨! 야! 나! 아가씨는 내가 접수할 란께 니들이 올라가 봐라. 에? 왜 이래 정말! 나, 이리 와! 예. 아이고 여보 여보! 나! 이놈 시식! 아야 왜 이렇게 까짝어! 야 이놈! 아이고 이 자식 그만 대기 진짜. 아이고 이 자식. 아이씨 진짜 그만 때리네 이거. 아이고 코야. 아이고 나 죽네. 고마워요. 아이고 나로와 시키더라. 아따 이 자식. 아이고 코야.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봐야지. 반장님, 정말 자수할까요? 그럴 거야. 그렇게는 안 됩니다. 나와, 시켜. 뭐요? 이놈들은 당신 약혼자를 없애려고 당신 장모와 보낸 사람들이야. 뭐요? 그럼 해리 씨는? 아이고, 우리를 체포한다면 해리 씨는 볼 수 없을 거예요. 뭐요? 반장님, 저기. 에? 뭐야 저것도? 어? 자식 참을. 저 뭐래 자식? 어? 뭐야 저거? 来来
아우통마. 해리가 있는 곳을 말해. 어서 말해. 잠깐, 이게 무슨 소리야? 어서 말하란 말이야. 네 무슨 어서 말나? 어서 말해. 탐마드. 어서. 곧 알게 될 거다. 자자 조용히 하고 있어. 아, 입 다물어. 중에 지파이가 사람 치네 이거. 이건 민주의 지파이 아니야. 자 갑시다. 아 공을 내지 말고 빨리 연행들 해. 아나 박태서. 예. 나 밀지 마. 조용해. 아 진짜. 조용히 하란 말이야. 알았어요. 최국 씨. 종찬, 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난 찬이의 불행을 용서할 수가 없어. 지금 뭐야?
아니야. 야, 왜 안 떨어져, 새끼야?